하나님 말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같이 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들었을 뿐이니이다. 아멘. 우리에게 진짜 응답은 25의 응답입니다. 지난 금요 전도학교 때도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정말 참된 응답은 다른 것이 응답이 아니라 25의 응답, 바로 보좌 나라의 응답이 진정한 우리에게 누려야 될 참된 응답이다 있습니다. 25의 응답은 절대 응답입니다. 절대 응답. 절대는 아무나 붙이는 것이 아니죠. 25의 응답은 이 자체가 절대 응답이고요. 실제로 이 25의 응답, 절대 응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구원받은 모든 부분에,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부분에 이 절대 응답이 숨겨져 있어요. 모든 부분에.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는다. 지금은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은 모든 우리가 안 좋게 생각하는 것들도, 우리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하는 부분들조차도, 이해 안 되는 부분들조차도 결국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연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그 속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지금 우리가 응답받았다 아닙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했어요. 지금도 기도 응답이 오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응답받은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이런 일들과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응답들을 우리에게 지금도 응답하시고 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나의 형편과 환경과 상황들 보고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절대 응답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모든 일과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 절대 응답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25 응답이 절대 응답인데 이 응답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당연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자에게 절대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을, 주권을 믿지 않는데 25의 응답, 절대 응답은 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 응답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먼저 여러분 서론에서 이 부분들 좀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로, 실제로 우리가 25의 응답을 받지 못하면은, 다시 말해 절대 응답을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면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모든 일과 사건과 문제들 속에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숨겨져 있는데 이걸 찾아내지 못하면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찾아오는 불신앙을 이기지 못해요. 절대 불신앙을 이길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지 않게 되면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신앙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다, 이게 되어져야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믿어져야 나라는 부분들이 누구인가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안 믿어지는데 그 속에서 나오는 삶 될 수가 없어요. 왜냐? 가장 쉽게 예를 들게요. 저와 여러분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나오고 그 하나님에서 나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로마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로마서 크게 16장까지 있는데 그게 11장까지 교리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하면서 12장에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12장 1절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삶으로 연결되어지면서 그 삶이 삶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로마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교리를 마무리 지으면서 삶에 대한 축복을 연결하면서 마무리 짓는 그 말씀이 뭐냐면은 모든 게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주권이에요. 주권이 인정되어져야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는 거기에서 내가 누구인가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 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힘드는 것이 불신앙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요. 불신앙에 사로잡힙니다. 이것은 실제로 암과 같아요. 암적인 존재예요. 암적인 존재. 여러분, 이렇게 육신의 암을 가진 사람들 보면은 그걸 치료받는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끝까지 추적하잖아요. 그 암을 끝까지 추적하면서 관리해야 돼요. 이미 암으로 드러났다는 것은 암이 노는 그 체질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암이 없어졌다, 그게 암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뭐냐, 계속해서 암을 추적해야 돼요,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또 드러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불신앙 자체가 그래요. 암적인 존재예요. 암과, 영적인 암과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불신앙에 사로잡히면은 이 속에서 오는 것이 뭡니까? 사실은 많은 혼란들, 불신앙 가운데 빠지니까 혼란이 올 수밖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안 믿어지니까 삶이 안 되고 나를 잃어버린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서운 결과로, 무서운 두려움으로 사로잡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구절 봤던 구절입니다. 욥기 3장 25절, 욥이 두려워하는 그것이 자기 몸에 미쳤다 했어요. 욥기 3장 21절.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했어요. 근데 그 두려움에는, 만약에 두려움에 빠지면 그것은 무엇이 따른다고요? 형벌이 따름이라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것을 주께 맡겨버리라 했어요. 왜냐, 이 염려를 통해서 악한 사단이, 8절에 보면은 대적마귀가, 악한 사단이 결국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어요. 왜 혼란과 무서운 두려움에 빠지느냐, 어떤 면에 무서운 멸망으로 몰고 가느냐, 불신앙에 빠지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불신앙에 빠지지 말라 해도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실이 안 믿어지니까 빠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신앙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이것이 믿어져야 사실은 우리는 불신앙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불신앙 속에 빠지게 될 때 결국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마음도 병들게 되고 정신도 병들게 되고 영적으로 어려워지고 실제로 육신조차도 병에 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은 불신앙 속에 빠지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자리에 싸움하고 다툼, 교회 안에서도 다툼에 빠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미래도 불안한 겁니다. 이게 서론 부분에 오늘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불신앙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 25의 응답, 절대적인 응답인데 이 응답을 여러분 맛을 못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불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긴다? 아니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에게 와지는 것이 뭐냐? 불신앙이에요. 마치 민수기 13장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대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면은 모든 것이 불신앙으로 여러분이 공격해와요. 믿음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면은.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25시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자에게 25시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먼저 하나님의 주권할 때에 하나님의 거기 나오죠. 하나님은 어떤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시는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어야 되는데 어떤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또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요, 모든 만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께서, 중요한 것은 창조하신 그분이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섭리라 하죠. 그리고 이루어지는 그 일 속에 반드시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작정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가지고 섭리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 시간표가 있어요. 이루어가는 그 시간표가 있어요. 그걸 작정이라 해요. 여기에 왜 비워두었느냐? 창조하신 그분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는데 이것을 미리 준비하셨어요. 그걸 가지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와 예정과 섭리와 작정, 하나님 어떤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시느냐, 이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시고요, 그와 더불어 우리의 모든 생사하복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생과 사, 하와 복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지 않고 담대함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현장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진짜 그 세상 현장에 보이는 이면에 모든 사람의 생과 사, 하와 복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은 그 속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뭐냐? 세상 앞에서 우리는 담대함으로, 강함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히브리서 11장 인물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한국의 순교자들도 사실은 주기철 목사님이 이런 부분들이 뭡니까? 생사하복을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이다, 일사각오로 나온 것이 왜 나왔느냐? 생사하복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속에서 오는 것에 잠대함과 함께 참된 세상에 줄 수 있는 평안함이 와지게 돼 있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사실 우리 장례식에 가면은 이 기도하고요, 장례식 가면 이 말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삶에는 안 믿어요. 생사하와 복을, 사는 것과 죽는 것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권 속에 있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빨리 죽고 싶다 해서, 연세 드신 분들 보면은 빨리 천국 가고 싶다 하는데 정말 진심일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안 믿어요, 사실은. 하와 복도 뭐냐? 하나님 손에 있어요. 이 사실을 알면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이.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축복을 누리면 전도하지 말라 해도 전도가 되게 돼 있어요. 왜냐? 모두가 흔들리고 모두가 두려움에 빠지는 현장 속에 있기 때문에 평안함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그 평안의 이유를 묻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말하는 거 쉽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인데 이게 안 믿어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생사하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이걸 믿으면 되는 것이고, 또 생사하복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천국과 지옥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결국은 천사들이나 악한 사단도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움직여져요.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아셔야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천국과 지옥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요. 지금 겉으로 보이기에는 안 그렇습니다만은 결국 사람들은 두 부류입니다.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지옥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가기 전에 이미 그 배경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천사들과 사단도 하나님이 부려요. 사단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욥기서에 대표적으로 나오죠.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사단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어떤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시느냐. 결국은 모든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 이것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걸 움직여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계 복음화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 세계 복음화 속에 우리 교회가 있다면은, 이 세계 복음화 속에 우리의 산업이 있다면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로 세계 복음화 속에 우리의 교회가 있다.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돼요.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교회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평안하다고 다가 아닙니다. 문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리고 그 문제 있는 사람들이 세계복음으로 관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정말로 세계복음과 이 언약 속에 여러분 산업이 있다면 누가 책임지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 7가지는 아무것도 아닌 가지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딱 붙잡고 흔들리지 수 없는 가장 귀중한 믿음의 귀한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천지 만물을 누가? 하나님께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어갑니다. 섭리입니다. 그 시간표가 있어요. 그게 작정이고요. 그리고 이루어가시는 그 속에 그 일을 위해서 미리, 그 목적을 위해서 미리 예정하셨어요. 작정하셨어요. 그게 예정이에요, 예정. 그리고 이건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들이죠.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믿음으로 우리가 누려지느냐. 여러분, 모든 불신앙은 저절로 끊겨지게 돼요. 이 축복의 역사를 안다면 모든 불신앙은 저절로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지금 또 하나님이 지금 이루시는 일이 있습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움직여 가시는데 지금 이루시는 일인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지금 또 말씀을 성취시키고 계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 또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자녀들 통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시키고 계세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기도에서 모든 것을 하늘 보좌에 쌓는 겁니다.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으로 찾아오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또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속에 있어요. 우리가 이 속에 있어요. 주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성취시키는 말씀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기도 응답 속에, 이루어가시는 구원의 역사 속에 지금 내가 있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이지만 이 속에 내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삶 속에, 그게 3번에 나오는 것이죠. 삶 속에 있는 절대 응답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안에서 절대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큰 문제를 당했다, 큰 어려움을 당했다, 큰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그 속에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삶 속의 절대 응답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주권을 믿게 되면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중요한 절대 주권을 믿게 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집니다. 이 사실 놓고 늘 여러분이 뭐 하면 되느냐, 그 여러분 유인물에 나온 내용인데요, 매일매일 사건과 문제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인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서 있다면 그 속에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뭘까요?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주일날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인가 그렇지 않은 일인가, 그 부분들을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건 우리의 생을 들어도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리는 뭡니까? 버려야 돼요. 영적 싸움 중에 싸움이 뭐냐? 정말로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냐?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냐?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우리의 모든 것 다 들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면 여러분 아무리 헌신하고 봉사하는 데 할지라도 허공하는데 허공치는 거예요. 허공치는 거예요. 손해볼 일만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 중에 싸움. 그래서 모든 일 속에 질문하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매일 항상 질문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삶 속에 어려움과, 삶이 그렇잖아요. 어려움과 문제와 갈등들, 위기들이 계속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의 자인 저와 여러분, 이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믿음만 딱 가지면 돼요.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 이게 없기 때문에 이걸 못 찾아내요. 아예 찾아낼 생각도 안 해요.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을 딱 가지게 되면은 문제와 사건과 일들 생기면, 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내게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라는 것들을 질문하면 돼요. 그러면 분명히 뭐가 나옵니까? 답이 나옵니다. 무엇으로 답이 나오느냐? 절대 언약으로, 말씀으로 답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답이 보여지니까 길이 보여지는 거죠. 답이 딱 있으니까 길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합니까? 절대 여정이라 합니다. 답이 나오니까 길이 보여지고 결국은 그 길 속에 하나님께 원하시는 목표가 보여지는데, 그게 뭐냐? 그 하나님 원하시는 목표가 딱 보여지는 것이죠. 오늘 그게 사실 이걸 그대로 제가 정리를 여러분에게 하는 것인데, 절대 목표가 뭐냐? 결국은 생명운동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절대 목표가 뭐냐? 생명운동을 중심으로 인도해 나가시게 되어 있어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에 빛을 비추게 됩니다. 파수되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목표, 절대 목표인 생명운동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우리는 뭐냐? 전체 소통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안테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온 유인물에 대한 내용들을 그대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들, 이 축복을 우리가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성삼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현장의 걸음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보호자의 축복이 나타나고요, 그와 더불어 삼시대 살리는 역사로 하나님 답을 내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면에서 제일 믿음에 이렇게 반석에 세워졌던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아마 우리 하나교회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전부 다 신앙생활 하신 분들인데, 초기에 계속해서 강조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밑바닥인데 전부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세워져야 되냐?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 위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그게 가장 밑바닥이면서 뭐냐? 그게 전부예요. 전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그 역사 속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지 않는다,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신앙에 빠질 수밖에요. 그래서 늘 여러분 우리가 그 굵게 쭉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해 가지고 거기에 세워지는 기둥들 쭉 이야기했었잖아요. 그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 속에 들어오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절대 주권 속에 들어와서 결국은 주권 속에 들어온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고, 쭉 그게 10가지 발판,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우리의 신앙의 10가지 발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어쩌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믿어야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류 목사님 메시지를 이렇게 집회 메시지를 이렇게 보시면은 중요한 훈련들을 놓고 한 단계 업 될 때마다 항상 어떤 메시지를 먼저 던지면서 나왔느냐? 10가지 발판이에요. 한번 분석해 보세요. 류 목사님께서 중요한 것들을 놓고 갱신할 때마다 다락방과 팀사역과 이렇게 5가지 훈련, 기초 훈련이 있죠.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훈련들 갱신할 때마다 그 전환점에 있어서 항상 놓치지 않고 메시지를 던져놓고 또 새롭게 한 단계 한 단계 업시켜 나간 부분들이 있다면 그 메시지가 뭐냐면은 10가지 발판이에요. 그게 되어져야 결국은 그 다음 축복된 응답들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누려진다라는 거. 10가지 발판, 우리 신앙의 발판입니다. 발판입니다. 발판은 뭡니까? 여러분 딛고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서야 돼요. 그게 반석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 하는데도 모래 위에 세우는 집과 같이 무너지게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첫 번째 발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10가지 발판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걸 믿어져야 모든 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가 움직여가는데 그 속에 사는 우리가 안 믿고 있다, 우리 삶이 안 될 수밖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구역 식구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25시 응답,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절대 응답인 25의 응답이라는 것. 지금 가장 중요한 진짜 응답은 25의 응답인데, 이것은 진짜 응답인데 이건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자에게. 아무리 여러분 25의 응답은 25의 응답해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지 않으면 25의 응답과 멀어져요. 상관없어요 사실은. 이번 한 주간 진짜 응답은 25의 응답, 절대 응답이죠. 이 응답을 놓고 정말로 우리 모두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믿는 믿음, 회복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참된 응답인 25의 응답, 절대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역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기조한 사역 속에 귀한 제자를 세워나가는 그런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정말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 속에서 그 자리에 서서 쓰임받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귀한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분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 손들을 축복하시고, 이분들 때문에 구역의 모든 구역원들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이분들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절대 응답인 25의 응답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머리 위에와 이분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섬기는 모든 구역들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